안녕하세요. 함께 뜨는 초보 니터 하띠입니다. 오늘은 수제트 스티치를 사용해서 미니 크로스백과 핸드폰 가방을 만들어 왔어요. 영상에서는 미니 크로스백 사이즈로 진행을 할 거고요. 핸드폰 가방으로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사이즈 변경 원하시는 분들은 사슬뜨기 시작하실 때 원하는 길이만큼 짝수로 조절해서 만드시면 돼요.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서 가장 많은 부자재를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양쪽에 스냅후크 두 개, 여기 자석 단추, 여기도 자석 단추, 그리고 앞쪽에 라벨까지. 확실히 이렇게 부자재를 더 사용을 하니까 좀더 예뻐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안쪽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놓고도 작은 화장품이나 찾기 같은 거좀 넉넉히 들어갈 만한 공간이 되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주머니를 달아서 카드나 지폐, 영수증 같은 거, 그런 것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어요. 핸드폰 가방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 같이 만들어줬고요. 끈은 이렇게 잡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짧은 끈으로 만들어봤어요. 저는 오늘 소미실을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이 미니 크로스백 같은 경우는 가방 몸통 부분에 두 볼이 들어갔고요. 또이끈 때문에 한 볼을 더 사용을 했는데 두 볼하고 짜투리실 좀 있으시면은 충분히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핸드폰 가방도 이 몸통 부분에 한 볼이 조금 넘게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 끈 부분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7호 사용했고요. 쪽가위, 돗바늘, 단수링 그리고 자석 단추, 스냅후크 있으시면 좀더 편하게 끈 연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두 가방 사이즈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미니 크로스백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가 15cm, 세로가 20cm가 조금 안 되고요. 핸드폰 가방 같은 경우는 가로가 10cm, 세로가 19cm. 핸드폰 가방 같은 경우는 제 핸드폰인 갤럭시 노트에 딱 맞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로 만들고 조금 작은 기종을 넣었을 때 핸드폰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모양이 안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만들었을 때 핸드폰 높이에 딱 맞게 만들어주시는 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손에 실을 감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새끼손가락에 실을 걸고 검지에 걸쳐서 중지와 엄지로 잡아서 고정을 해주세요. 바늘을 실 안쪽에 넣고 밑으로 한 바퀴 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이 밑에 고리 사이로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실과 바늘을 연결해주는 매듭이 생기는데요. 이 매듭은 코스에 치지 않아요. 이제 사슬뜨기로 시작을 해주실 건데 저는 사슬뜨기 20코를 뜰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매듭 사이로 빼주세요. 이렇게 V코처럼 코가 생기죠? 사슬뜨기 한 코예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서 매듭 사이로 둘, 바늘에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스물. 이렇게 바닥 부분 만들어주고 나면 처음 사슬보단 이렇게 조금 더 사이즈가 커져요. 살짝 커지는 거 감안하시고 짝수로 원하는 넓이만큼 사슬뜨기 떠서 시작해주시면 돼요. 이제 짧은뜨기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서 떠줄 건데요. 여기 마지막 코에서 두 코, 또 여기 마지막 코에서 두 코. 모퉁이 부분에 두 코씩 늘려서 떠줄 거예요. 그래서 20코, 두 코, 20코, 두 코. 짧은뜨기 총 44코로 만들어주세요. 먼저 여기 마지막 20번째 코 자리를 잡고 기둥코 사슬코 한코 떠서 시작을 할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여기 고리 사이로 빼주세요. 기둥코인데 요거는 코스에 치지 않고 단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역할만 해요. 그리고 잡고 있던 여기 20번째 코 자리부터 짧은뜨기 쭉 떠주실 건데 짧은뜨기 떠주는 자리는 여기 왼쪽 오른쪽 반코 두 개가 한 코잖아요. 여기 오른쪽 반 코, 요 가운데 반을 넣으시면 뒤쪽에 코산이 같이 이렇게 걸리거든요. 요 상태에서 짧은뜨기 떠주실 건데요. 짧은뜨기는 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넣었던 자리에서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바늘에 매듭 두 개가 걸리죠.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아서 매듭 두 개를 한 번에 빼주세요. 이게 짧은뜨기예요. 첫코 찾기 힘드실 것 같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바늘 밑에 V자 모양 보이시죠? 여기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두 번째 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선 보이시죠? 선 있는데 여기 바늘 넣으시면 뒤에 코선이랑 오른쪽 반코가 같이 걸려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빼주시고 실 감아서 매듭 두개한 번에 빼주세요. 짧은뜨기 두 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가운데 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시고 실 감아서 매듭 두개한 번에 빼주세요. 하나, 둘, 셋 코. 그 다음 코도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 넷, 다섯.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여기 끝에 20번째 코까지 같이 떠볼게요. 여섯, 일곱, 열아홉, 스물.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떴어요. 근데 보면 여기 뭔가 한 코를 더 떠야 될것 같잖아요. 밀면은 이렇게 좁혀져요. 여기는 매듭 부분이라 뜨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고 마지막 코에다가 두 코를 추가해서 모퉁이 부분 이렇게 살짝 늘려줄 거예요. 여기 마지막 코 떴던 이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실 감아서 짧은뜨기 두코더 떠줄게요. 하나, 둘. 이제 여기 늘려줬던 마지막 자리부터 첫 코를 떠서 다시 여기 20코 쭉 떠갈 거예요. 같은 자리에 한코더 떠주세요. 그럼 여기 마지막 코는 총 4코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코 자리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요 코에 한 코씩 걸어서 떠줄 거예요. 두 번째 코, 가로 부분에 바늘 넣고, 이 꼬리실 있죠? 같이 감아서 떠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따로 정리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같이 감아서 뜰게요. 실 감아서 빼주시고, 꼬리실은 위에다 올려서 같이 짧은뜨기 떠줄게요. 이제 이 코가 이쪽에 두 번째 코예요. 세 번째 코, 네 번째 코, 다섯 번째 코. 저는 여기 20번째 코까지 쭉 뜰게요.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돼요. 여섯, 일곱, 열여덟, 19, 20번째 코, 여기까지 꼭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자리에 두코더 떠서 늘려줄게요. 하나, 둘. 같은 자리에 세코 떠주시면 맞는 거예요. 실은 잘라서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짧은뜨기 돌려 떠가면서 44코로 만들어줬어요. 여기 보시면 이 단수링이 꽂혀있는 자리가 다음 단첫 번째 짧은뜨기 자리예요. 이 단수링 빼고 이 자리에 바늘 넣고 빼뜨기에서 마무리 해줄게요. V코 모두 다 걸어서 실 감아서 빼주세요. 매듭 두개 생겼을 때 위에 매듭을 밑에 매듭으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빼뜨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단 겹짧은뜨기로 밑에 한 바퀴 쭉 떠줄 건데요. 먼저 기둥코, 사슬코 한 코부터 뜰게요. 사슬뜨기 한 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짧은뜨기는 요 위쪽 코에다가 바늘 넣고 뜨는 방법이고요. 겹짧은뜨기는 미리 떠져 있는 이 짧은뜨기 여기 밑에다 바늘 넣고 이 짧은뜨기를 한번 감아서 뜨는 방법이에요. 저희가 여기다 빼뜨기를 했잖아요. 요 밑에 요렇게. 요렇게가 첫 번째 코예요. 그 다음 코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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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첫 코는 여기 구멍 보이시죠? 여기다 바늘 넣고 실 감아서 쭉 빼주세요. 그리고 실 감아서 매듭 두 개를 빼주세요.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여기에 바늘 넣고, 실 감아서 쭉 빼주시고, 실 감아서 매듭 두 개, 한 번에 빼주세요. 하나, 둘. 그 다음에 다시 옆에 코, 여기다 바늘 넣고, 쭉 당겨 빼주시고, 실 감아서 매듭 두개한 번에 빼주세요. 이렇게 쭉 짧은뜨기를 감아가면서 끝까지 뜰 거예요. 네 번째 코도 빼서 매듭 두개 빼주세요. 다섯, 여섯. 저는 여기 20번째 코까지 좀 빠르게 뜨고 모퉁이 부분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곱, 여덟, 열여덟, 열아홉. 이제 20번째 코, 여기 구멍에 바늘 넣고 20번째 코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하나 두코 늘리고 한코더 떠서 마지막 자리에 네 코를 떴잖아요. 마찬가지로 겹짧은뜨기도 여기 네 코를 떠주시면 돼요. 이제 한 코는 떠났으니까 둘, 셋, 여기까지 돌아가면서 네 코를 떠주세요. 이제 여기 한 코에 네코 떠서 이쪽 면첫 번째 코까지 떴죠. 여기 두 번째 코 겹짧은뜨기. 이쪽과 마찬가지로 20번째 코까지도 쭉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셋, 넷, 다섯. 또 이렇게 20번째 코까지 뜨고 올게요. 여섯, 일곱, 열아홉, 스물. 마지막 코 떴던 부분에 다시 두코더 떠주세요. 하나, 둘. 이렇게 바닥 부분은 다 떴어요. 제가 첫 코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안 하고, 단수링으로 표시를 안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코 뜨고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겹짧은뜨기 뜬 자리 보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겹짧은뜨기, 세 번째 겹짧은뜨기. 여기 사이에 약간 이상하게 생긴 요 부분이 아까 처음에 떴던 기둥코고요. 요 밑에 요 자리는 기둥코랑 연결되는 자리라서 뜨지 않고요. 여기가 첫 번째 코자리예요. 지금 바닥 부분은 여기 빼뜨기 하고 기둥코 떠서 시작을 해서 첫코 구분이 가능한 건데, 이제부터는 빼뜨기 없이 기둥코 없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떠줄 거라서 저희가 요거 단수링으로 꼭첫코 표시를 해주셔야지 첫코 찾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기둥코 위에 짧은뜨기 자리에 바로 무늬 시작을 할 거예요. 바늘 넣고 짧은뜨기 바로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자리에다가 단수링 걸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방금 짧은뜨기 떴던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를 떠줄 건데요.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여기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그럼 매듭이 이렇게 세 개가 생기는데, 바늘에 실을 감아서 매듭 두 개만 먼저 빼주시고, 다시 실을 감아서 두 개를 마저 빼주세요. 이게 한길긴뜨기예요. 이렇게 한코 자리에 짧은뜨기랑 한길긴뜨기가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두 코가 들어갔죠.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 세 번째 코 자리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코 더. 바늘에 실을 감아서 같은 자리에 넣고 실 감아서 빼주시고 매듭 3개를 매듭 2개 먼저 빼고 마저 2개를 더 빼주세요. 그리고 한코 띄우고 그 다음 코에 다시 짧은뜨기 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두코 뜨고 한코 비우고 두코 뜨고 한코 비우고 이렇게 같은 코스 유지해 가면서 쭉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 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한 코.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 자리에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한 코. 저는 여기까지 좀 빠르게 뜨고 모퉁이 부분 뜨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코 건너서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한코 건너서 여기 늘린 부분이 아무래도 코가 좀길 거예요. 여기도 그냥 별다를 건 없어요. 같은 방법으로 조금 땡겨가면서 여기 한코 비우고 여기 자리에 바늘 넣고 여긴 좀 땡겨서 떠주세요. 다시 또 여기 단수링 전까지 쭉 떠주시면 돼요.
단수링 자리까지 하나, 둘, 세코 남았죠. 여기 가운데 코 마지막 떠주시고 한코 건너서 다음 단첫 번째 짧은뜨기 자리에 짧은뜨기를 좀 당겨서 떠주시고 다시 한길긴뜨기. 그리고 여기 한길긴뜨기 자리, 짧은뜨기 자리 있죠? 여기에 단수링으로 표시해주세요.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짧은뜨기 자리에 짧은뜨기 뜨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뜨고 다시 한코 건너서 짧은뜨기 자리에 이렇게 두 코씩 뜨고 한코 건너서 짧은뜨기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여기 밑에 한길긴뜨기가 있고 이렇게 짧은뜨기가 있어요. 짧은뜨기 자리마다 쭉 끝까지 떠주시면 돼요. 다시 단수링 자리 전에 세코 남았어요. 가운데 코에다가 떠주시고 단수링 빼고 다음 단첫 번째 짧은뜨기 자리에 짧은뜨기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지금 무늬를 한 단, 두 단, 그리고 세 번째 단 뜨는 차례예요. 저는 무늬단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무 단을 떴어요. 그러면 저는 무늬 총 스무 단 마저 뜨고 올게요. 저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높이만큼 뜨고 왔는데요. 제가 뜨다가 모르고 단수링 표시를 안 해서 지금 단수링 없이 그냥 떠왔거든요. 단수링 계속 체크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쯤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하면 또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단수 체크하셔서 앞면과 뒷면 단수가 같으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단수를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열아홉. 지금 스물. 여기가 마지막 스무 번째 단인데 여기 뜨다 말았죠? 여기까지 떠야 될것 같아요. 뒷면도 한번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 여기는 스무 단을 다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끝났고 여기 이제 남은 부분 여기까지만 뜨고 이쪽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단 진행하도록 할게요. 모서리까지 똑같이 마저 떠줄게요. 이제 뜨고 이렇게 보면은 접히는 부분에 여기 한 코가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두 코가 남아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 코만 떠서 이제 스무 번째 단은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마무리하실 때는 짧은뜨기 한 코랑 한길긴뜨기 하지 마시고 이제 짧은뜨기만 해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코에 이제 다음 단첫 번째 코가 되겠죠? 빼뜨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기둥코 사슬 한 코, 빼뜨기 한 자리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코 떠주세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 한단쭉뜬 다음에 윗단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지금 여기 단수링 자리에 짧은뜨기 한코 떠났죠? 그 옆에 짧은뜨기 두 코, 그 옆에 짧은뜨기 셋, 네, 다섯. 이렇게 각 코에 한 코씩 단수링 전까지 짧은뜨기 총 44코 떠주시면 돼요. 여섯, 일곱. 저는 그러면 끝까지 쭉 뜨고 다시 올게요. 아홉, 마흔셋, 마흔넷. 마지막 코까지 뜨고 여기 단수링 자리에 빼뜨기 해줄게요. 기둥코 위쪽 첫 번째 짧은뜨기 자리에 빼뜨기 해주고 여기에 다시 단수링
방금 뜬 짧은뜨기 단위로 빼뜨기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떠주세요. 빼뜨기 하실 때는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요. 살짝 손에 여유를 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러면 단수링 전까지 쭉 뜨고 다시 올게요. 단수링 전까지 마지막 빼뜨기 해주시고요. 실을 자르고 끈을 당겨주세요.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실을 가방 안쪽으로 잘 숨겨주세요. 이렇게 가방 몸통 부분은 다 떴고요. 앞쪽에 주머니 만들어서 달아보도록 할게요. 가방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짝수로 잡고 사슬뜨기 20코로 시작을 했죠. 앞에 주머니 평면으로 뜰 때는 처음 사슬코를 홀수로 잡아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17코를 뜰 건데요. 저는 살짝 여유 있게 뜨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여, 17. 이렇게 돼서 사이즈 봐주시고요. 손땀에 따라서 사슬 길이가 달라지니까 요거는 좀 맞게끔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코 잡고 기둥코 사슬코 한코 떠주세요. 여기 잡고 있던 요코 부분에 아까처럼 코상과 오른쪽 반코를 같이 걸어서 짧은뜨기 한코 떠주시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그리고 한코 여기 띄워서 그 다음 사슬코 여기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 코,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한 코. 같은 무늬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여기 한코 띄워서 여기 다음 자리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한코 더. 다음 코도 짧은뜨기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코 건너서 다음 코. 이렇게 쭉 끝까지. 여기 매듭코 자리는 밀어서 당겨주시고, 이렇게 하나, 두코 남았죠? 여기 한코 건너서, 여기 마지막 코 자리에는 짧은뜨기 한 코만 떠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떠주시고, 편물을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여기 기둥코 사슬코 바로 밑에 V코에 모두 다 걸어서 짧은뜨기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떠서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코 띄우고 그 다음 코에 똑같이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아까랑 같은 패턴 그대로이기 때문에 또 여기 끝까지 뜨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코 건너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쭉 떠주세요. 요 부분까지 떠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요게 기둥코예요. 그리고 하나, 두 코가 남죠? 기둥코 위에 마지막 코 자리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코 떠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기둥코 사슬코 하나 뜨고 다시 돌려주세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또 반복해서 기둥코 밑에 바로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한코 건너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이렇게 계속 쭉 떠주시고 마지막엔 짧은뜨기 한 코로 그리고 기둥코 돌려주시고 반복. 이렇게 해서요.
저희 지금 여기 하나, 둘, 두단 미리 뜨고 여기 세 번째 단 뜨고 있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샘플 가방은 총 11단을 떴네요. 저는 이 가방도 같은 단수로 똑같이 뜨고 다시 올게요. 여러분도 원하는 사이즈만큼 뜨고 오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 편물 다 만들어 왔어요. 처음에 11단을 뜨고 와서 가방에 대봤는데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만들었던 샘플 가방보다 좀 크게 나왔어요. 이게 단수는 같은데 제 손땀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방이 좀 크게 나와서 지금 한 단을 더 떠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총 12단을 뜨고 왔어요. 저는 이렇게 주머니는 12단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떠주셨으면 사슬뜨기 한코 뜨고 여기를 좀 연결할 정도 넉넉하게 실을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실을 당겨서 빼주세요. 꼬리실은 돗바늘로 안쪽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자리를 잡고 돗바늘로 꿰매줄 거예요. 이렇게 일단 잡고 첫 번째 자리는 이렇게 한번더 감아서 떠주시고요. 여기 그냥 바늘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가방과 연결해서 감침질로 꿰매주세요. 모서리도 한번 더. 맞춰주시고. 또 이렇게. 가로로 보이는 코에 걸고 가방과 연결해서 계속 꿰매주세요. 저는 이렇게 다 꿰매줬는데요. 실이 좀 남아서 요 앞쪽에 빼뜨기로 한번 쭉 떠줄게요. 실을 걸어와서 사슬 하나 뜨고 옆코부터 빼뜨기 위에 단에 쭉 끝까지 떠줄게요. 실은 이쪽에서 정리해 줄게요.
이제 이 부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주머니 떴던 것과 마찬가지로 홀수로 이제 가로 사슬뜨기 떠서 넓이 잡아주시고 단 올려가면서 세로 길이 정해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5코 떠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코 잡고 기둥코 사슬코 하나 떠주시고요.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 5코 뜰 건데요. 이 뒷면에 코산 부분에 걸어서 5코 뜰게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코, 다섯. 매듭 부분은 좀 당겨주시고요. 다시 사슬코 한코 뜨고 편물 왼쪽으로 돌려서 무늬 시작할게요. 여기 바로 기둥코 밑에 첫 코부터 짧은뜨기 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 한코 건너서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 그리고 한코 건너 마지막 코, 여기 다섯 번째 마지막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기둥코 사슬코 하나 편물 왼쪽으로 돌리고 기둥코 밑에 바로 짧은뜨기 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 한코 건너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 기둥코 위에 마지막 다섯 번째 코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 다시 기둥코 사슬코 돌려주세요.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여덟 단을 떴어요. 원하는 높이만큼 마저 뜨고 올게요. 저는 샘플 가방과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한 단에 무늬 여덟 단 떴어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사슬 하나 뜨고요. 가방과 연결할 정도 남기시고 잘라주세요. 실을 당겨 빼주시고 여기 밑에 꼬리실 정리하고 연결해 줄게요. 위에가 16cm니까 가운데인 8cm 자리 여기 표시를 하고 샌들 잘 맞추셨으면 이제 뒤에 뒷부분은 한번더 감아주시고요. 실 숨기고 정리해 줄게요. 이제 여기에 이런 자석 단추 달아서 고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안쪽 주머니에도 하나 달아주시면 좀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끈은 제가 미리 새우뜨기로 만들어 왔어요. 길이는요, 102cm 정도 돼요. 끈은 취향에 따라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가방에 뭘 넣었을 때 처질 거 감안해서 크로스백으로 사용할 용도로 102cm로 떴어요. 이제 새우뜨기 뜨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끈을 가방에 연결할 정도 실을 남겨주시고, 손에 실을 감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처음 사슬뜨기 두코 떠주세요. 하나, 둘. 이렇게 사슬 보시면 첫 번째 사슬 이쪽, 왼쪽 반 코에 반을 넣고, 실 감아서 빼주시고, 실 감아서 매듭 두 개를 한 번에 빼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또 여기 반코가 남아있죠? 이제 이쪽 반코에 바늘 넣고 다시 실 감아서 매듭 하나만 빼주시고 다시 실 감아서 매듭 두 개를 빼주세요. 이게 처음 시작 부분이고 그 뒤부터는 계속 반복이라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려주시면 선두 개가 보이시죠?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실 감아서 빼주시고 실 감아서 매듭 두 개를 한 번에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다시 또 이렇게 두 개의 선이 보이죠? 여기다 바늘 넣고 다시 실 감아서 빼고 실 감아서 매듭 두개 빼주세요. 다시 이렇게 또 돌려서 여기 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고 실 감아서 매듭 두개 한번에 빼주세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두 선에다 바늘 넣고 짧은뜨기 계속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쭉 떠주시면 돼요. 끈 만들어 오시면 저희 같이 가방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끈 연결은 돗바늘로 해주실 거예요. 양쪽에 대칭이 되게 여기 짧은뜨기 밑에 보면 구멍 하나 있거든요. 이쪽에 끼워서 여기 가운데다가 연결하고 다시 감아서 연결해 주시고, 여기. 묶어서 고정을 한번 해 주신 다음에요. 남은 실은 이렇게 끈 쪽으로 넣어서 빼주고, 다시 밑으로 한번더 빼서 숨겨줄게요. 반대쪽도 끈 꼬이지 않게 쭉 잡아서 펴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끈까지 다 달아서 완성했습니다. 오늘 만들어 본 가방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 나아진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